해리 통문장이네요. 오케이, 시작할까요?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서도 두죠. Babie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걔들이 그 녀석들이 they가 have a party. 아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on their first birth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자, 그러면 파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파티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아마 오케이, 아기들이 첫 번째 생일날 한국에서 뭘 하냐?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Do babies have의 뜻이죠? Do babies have? 했으니까 너무 남아있는 거 조금 쓰면 되겠네? On their first birthday 그렇죠.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What do babies have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뭐가 됐다? Very good.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인석 가볼까요?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렇죠.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이런 말이 될 거고. Their futu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남아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그렇지, at the party 이런 말을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 가볼까요? Baby picks up one thing. She picks up one thing. She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가 여기 있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이고야, 그렇죠. 해리가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하다시 중에서도 뭐겠다? 도와주겠죠. 이유는 the baby. 아까 전에 계속 babies, babies.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아까 뭐였어요? 데이였죠. 근데 여기는 더 베이비즈가 아니고 더 베이비잖아, 그렇지? 만약에 얘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가 될 거고 여자라면 she가 될 테니까 하다시 속에 이렇게 더즈가 쏙 숨어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이 표현 It could be a pencil. Or Mike, my clothes.
오케이. 그래서 it은 아기가 집어든 그 one thing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하나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 거죠. 아기가 집어진 그 한 가지 물건이 이런 것들일 수도 있다. 자, 지금 조금 표시되어 있는 이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물론 비동사는 보입니다. 그쵸? 비동사는 보이는데 단어 할 때 could에 대해서 뭐라면서 배웠죠? 뭐의 무슨 형? could는 can의 그렇죠. 그렇다면 could가 can의 과거형이면 could도 그렇고 can도 그렇고 다 똑같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 양념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길어봤자 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아마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아기가 집어든 그 물건은 무엇일 수 있겠니? 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오, could it be a pencil은 what이 됐는데요. 이렇게 부르면 되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그것이 무엇일 수 있겠니라는 질문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조금만 더, 뭐라고요? what could it be? 라고 물어봤더니 Very good. What could it be? 자, 이 질문 한 번만 더 이렇게 볼까? 뭐라고요? What could it be? It could be a pencil.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다음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A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 in 이유는 the pencil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요. 그것은 선생님을 의미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What does the pencil mea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대답이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뭐니?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질문 해볼 거예요. 조금 바꿔서. 자, 만약에 the pencil, 연필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질문은 더 펜슬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무엇이 선생님 된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이 우리말로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일단 시작은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what (웃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여기 있던 더즈가 누구를 타넘고 가야 되냐면요, 더 펜슬을 타넘고 가야 돼. 그렇죠. 근데 더 펜슬이 뭐가 돼버렸어? 왓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얘를 보고 문장에 얘가 누가 다를 만든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중학생 될 거니까 얘를 주어 동사라고 한다 했어. 주어 동사. 근데 지금 뭐가 궁금하냐, 문장에 주어가 궁금해. 그러면 얘가 여기 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 의미하니 라는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What
그렇죠. One means a teacher. 그래서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하고 그냥 얘만 얘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 됐습니까? 이게 다른 질문하고는 좀 달라.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라 그래.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 순서가 바뀌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선생님 된다는 뜻이니? What means a teacher? 했더니 What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나머지 계속 반복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뭐고? The 엄마야? 잠깐만. The mic means an entertainer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해보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마이크는 무엇을 의미하니가 될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does the mic mean? 마이크가 무슨 뜻인데? 마이크 집는 게 무슨 뜻인데? What does the mic mean? 이거. 그다음에 마이크를 집으면 무엇을 집는 것이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 이렇게 되겠죠. 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무엇이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means an entertainer? 주어가 궁금하니까 순서가 안 바뀌고. 그다음 표현 프로그래머가 되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the mouse mean? 뭐라고요? What does the mouse mean?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가 되고?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은 The money is 아이고야, 왜 난리냐? A businessman. 비즈니스 맨이 되겠죠. 오케이, 도가 이상하게 되어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 Koreans 그렇죠. 이건 뭐 한국어 이렇게 써도 되고 영어로는 돌 돌잡이 이렇게. 자, 그러면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아마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면 되죠? What?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행사를 보고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라고 물어봤더니? Koreans call this 돌잡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다시. 그 중에서도? 인 이유는 Koreans 안만 길어봤자 day. 그 사람들이 이걸 돌잡이라고 불러요. 안만 길어봤자 day죠. 오케이. 말하기 아주 퍼펙트하게 잘했고요. 혜리가 맨날 이제는 실력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시기 바래요. 수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말하기.